자, 그러면 민정으로 가겠습니다. 맨손으로 치시는 것부터 처음부터 저희 국거리 했었죠. 네. 해보겠습니다. 동부리쌍 합 따르르 딱부터 준비 시작. 완전히 이렇게 잡을 때 막 꽉 센 게 없이 꽉 잘 잡으셔야 돼. 너무 힘을 주시면 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충 그렇게 살짝 주시지 마시고 딱 이렇게 뺏기지 않도록 누가 잡아가도 뺏기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잘 오므리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줬다 폈다가 잘 돼야 장구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짭짤하게 소리가 잘 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잦은 동부리 하 따라락 준비 시작.
점점 저 자신감 부리가 은유래도 나오고요. 은유래도 나오고 제가 또 까먹고 있었는데 공산에서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미안 할멈하고 영감이 이제 대모 같이 춤을 추는 장면에서도 이 장단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쳤는데도 무슨 깜빡이 잡았습니다. 공산에서도 있습니다. 강룡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강룡은 참 잘 익숙하지 않아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강룡에서 요 부분에서 씁니다 라고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예, 일단 연습을 그렇게 하고요. 하고 그 다음에 따라락 해서 이제 그 빨라지게 되면 따라락의 그 잦은 장단을 다 못 맞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덩기덕 합기덕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틀린 건 아닌데 배만 맞으면 돼요. 네, 배만 맞으시면 되고 그걸 조금 더 좀 그 세밀하게 하신다면은 거기 따라락 그거를 이제 잘만 돌리시면 빨리만 돌리시면 돼요. 자, 국거리 지난번에 합딱 합따르 연습했죠. 그러면 그 다음이 합기닥 합따르 연습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합딱 합따르를만 한 몇 번 하고 그 다음에 합기닥 합따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틀가를 후렴 부분만 빼고 앞소절만 했는데 오늘 후렴까지 다 해서 배틀가를 일단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는 뭐 다음 시간에 한 2개 정도 더 해서 배틀가를 그냥 편안하게 부르실 수 있을 정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다르르르 빨라지실 필요 없이 천천히 시작. 배틀룰롯의 옥랑간에다 배틀룰롯의 거기까지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배틀룰롯의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배틀 로제 배틀 로제
맞추기가 힘드시더라도 자꾸 노래, 그러니까 노래를 잘 모르면은 이제 이게 이 장단이랑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노래를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저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처음에 합이 들어가는 건 합은 자, 그 마지막에 맺는 걸 빼놓고 처음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99% 다 여셔야 돼요. 그러니까 궁소리가 커야 돼요. 워낙에 채편 소리가 짹짹짹짹 그래가지고 큰, 아주 높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궁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잡혀 먹어요. 채편 소리예요. 잡혀 먹으니까 궁편 소리를 네, 아주 편안하게 궁금 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네, 오늘 국거리 이제 다른 가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틀을 오세요. 한번 시작! 맞죠. 여유도 있고 정확한 것들. 그래서 3번 가락을 가장 편안하게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1번이나 2번보다 3번 가락이 뭐 평소에 이런 소리를 할 때 더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합다기닥 합다르르 연습하고 배틀가를 여기에 합다기닥 합다르르 이렇게 계속 막 얹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3번 시작. 자진동으로 해서 한 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배우셨던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5번 있고 쭉 있는데, 그건 이제 뭐 1번도 섞이고 막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섞입니다. 그거 또 시간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